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송이버섯을 채취하려고 산에 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루 묵으면서 오늘과 내일 송이버섯을 채취를 할 건데요. 지금 신기한 게 저희가 지금 캠핑 트레일러를 이제 이렇게 파킹을 해놓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캠핑 사이트 바로 옆에서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희 캠핑 사이트가 바로 지금 옆에 있는데 여기다 캠핑 사이트 해놓고 차는 저쪽에 지금 파킹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트 바로 옆에 송이버섯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또 추워져갖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일단 부랴부랴 서둘러서 제 남은 라이센스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왔고요. 지금 2시 정도,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날씨가 지금 한 영하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0도? 아니면 0도 마이너스 한 2,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갖고 송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캠핑을 하면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송이를 한번 채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엘크 있다. 엘크 사슴 엄마. 사슴 엘크 오른쪽에 위에 사슴. 지금 사슴이 있습니다. 버섯을 따는데 지금 야생 이거 엘크거든요. 엘크 암놈인데 지금 사슴이 여기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지금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자연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 먹는 풀 뜯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송이버섯 뜯어먹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버섯 같은 거 뜯어먹는데? 안녕.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먹어라. 네, 지금 영상에 처음 이렇게 야생동물을 담아본 거는 처음 같아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송이를 마지막으로 따러 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산행을 시작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사슴을 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사슴을 보면은 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송이버섯 채취가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차를 타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지금 송이버섯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송이를 지금 몇 개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 요 나무 밑에 이렇게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위쪽에는 벌레가 좀 살짝 먹었는데 지금 핀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핀 지가 얼마 안 된 걸 봐서는 조금 더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갓 부분에 이렇게 좀 많이 녹아 있고 벌레도 좀 많이 먹었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송이를 하나 더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나무 밑에 이렇게 지금 송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크기가 제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지금 뽑는 느낌도 벌레도 안 먹은 것 같고 싱싱할 것 같은데, 네,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지금 단단한 게 이것도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좀 많이 와갖고 녹아있는 거를 몇 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이쪽에는 아직 땅도 좀 뽀송뽀송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단단하니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하나 더 찾은 것 같아요. 길이가 엄청 깁니다. 이것도 지금 살짝 녹긴 했는데 그래도 속은 아주 단단한 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더 있는데요? 두 개는 두 개. 두 개다. 아니 또 사슴이 안 먹은 거예요, 진짜요? 사슴이 이걸 안 먹었나 봐. 왜? 대구였나? 대구였나? 내가 불렀나 봐. 네, 이것도 지금 살짝 시들긴 했는데. 먹고 있었어? 사슴이가 먹고 있었지? 송이버섯이 또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대구였나 봐, 이것도. 지금 좀 많이 시들었네요. 이제 밟아줄게요. 네, 그래도 오늘 저녁거리는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송이버섯이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밟아줄게. 그러면 또 나. 밟아주면은 또 나온대. 그런데 또 나오지? 맞아요. 올라가는 길에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지금 나무 골짜기 사이에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네, 작은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네요.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지금 살짝 녹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그래도 송이가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가까운 거부터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도 지금 씨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잘 냅두도록 하고. 네, 상태가 아주 단단하니 괜찮은 송이버섯을 하나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하나 더 있고요. 네, 와, 안에가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지금 뽀얗게 살결이 참 이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이것도 살짝 여기도 살짝 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안에 버섯이 있을까요? 아, 네, 있네요. 네, 송이를 또 찾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같은 한 자리에서 송이버섯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또 계속 좀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근처가 아주 밭이었었나 보네요. 지금 송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서 제가 우연찮게 이 밭을 찾은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서 송이버섯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도 하나쯤 더 찾은 것 같아요. 요 근방이었는데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상태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등급이 높을 것 같은데 예. 갓은 살짝 피긴 했는데 그래도 상태가 오늘 제일 좋은 걸 찾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다른 쪽에서는 되게 추웠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양지 밟은 곳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땅도 지금 아직 뽀송뽀송하게 좀 습기도 유지되면서 좀 괜찮고 그리고 이 토양 재질이 이 위에는 낙엽이 이렇게 썩은 부엽토가 많은데 여기 땅을 이렇게 좀 더 파헤쳐 보면 이 안에는 다 지금 그 바다 모래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걸 뭐 마사토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지형인과 그 토양의 재질 컨디션에서 지금 송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걸 버섯을 땄는데 그래도 뭐 양이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양이 그래도 좀 되네요. 지금 캠핑 사이트로 가서 저희가 이걸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겹살을 좀 사왔는데 삼겹살이랑 송이랑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서준이도 먹자. 네, 지금 캠핑 사이트로 돌아왔고요. 지금 여기서 송이 버섯을 좀 구워 먹으려고 지금 손질을 몇 개 했어요. 지금 송이 버섯이랑 삼겹살이랑 해갖고 오늘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